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TV 김혜리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결혼 인식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를 지원하는 등 결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요, 8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주택 전월세 이자를 보태줘 신혼 살림살이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76억 원을 들여 결혼 인식 개선, 만남 준비, 결혼 장려 등 3단계의 9개 시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 또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갖는 기업에 대한 가족 친화 인증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